안녕하세요. 불금봉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시는 코스피가 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음봉. 오늘은 이렇게 0.03포인트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양봉으로 마감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 블랙 세력선이 바닥에서 양봉 치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어떤 뉴스들이 좀 있는지 볼게요. 여기 오늘 분봉 10분봉으로 코스피의 10분봉을 보면요 쭉 떨어지고 있다가 좀 상승을 약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중국 증시 중국 상해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금요일날 갭 하락에서 4.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그 2월 달에 중국 수출 물량이 20% 정도 감소됐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오늘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1점 갭은 못 메꿨고 1.29% 약 2%까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나마 이렇게 10분봉에서 보면 보합을 오전 중에 유지하다가 계속해서 장 막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가요. 오늘 이 분봉을 보세요. 아침역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그나마 조금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고요. 오늘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 양봉 마감했습니다. 아침에 코스닥은 약간 갭상승했는데 요 세력 블랙선이 지금 중간쯤에서 상향으로 후크를 걸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753포인트 거든요 이 3층의 저항대가 이 753포인트를 지금 뚫지를 못하고 오늘 740선을 안착 못하고요 739.09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중국 주식이 이렇게 약 1.9% 정도 상승한 이유는 위안화 절상한다는 이 고시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중국 주식이 1.92%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국발 호재 덕분에 모처럼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보면 코스피 음봉 마감했지만 지수상으로는 0.03% 0.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수 또 빅뱅 멤버 승리가 빅뱅 멤버 승리가 불법 성접대 스캔들이 있죠. 그래서 연예계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투심이 크게 약화돼 가지고 오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그 중국 정부가 0.05%는 6.7 위안으로 위안화 절상 고시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중국발 이러한 그 희소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아침의 분위기였는데 여기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세력 블랙라인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봉 마감하는 날 우리가 그 좀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찰 조사에 뭐 출두한 승리들 때문에 또 엔터테인먼트주가 실적도 악화된 데다가 승리 리스크까지 있어 가지고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런 그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있었던 상황들을 좀 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 뉴스테마 호재 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이러한 그 상황들을 좀 상승을 주도하고 나갔었는데 조금 뭐 올라간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이랬습니다. 오늘 그 삼성바이오 관련 제약바이오 중에 실신바이오, 서린바이오, 뭐 영인프런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삼성이 국내 바이오 협력사 육성에 나선다는 이런 소식으로 삼성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DRGM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DRGM 종목이 삼성하고 관련된 이러한 뉴스들이 좀 떠가지고 오늘 흐름을 좀 타가지고 오후에
DR짐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단타 매매를 좀 했습니다. 이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요. 10분봉을 좀 보면서 DR짐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그룹이 반도체 상생 모델을 반치마킹 해가지고 국내 바이오 협력사 육성에 나선다는 이러한 그 소식에 삼성의 지분 투자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내용들 때문에 이 삼성에 관련된 이러한 그 DR잼, 저는 이제 DR잼을 잡은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DR잼을 잡았는데 여기 수급 그린선 바닥에 오는 2시 조금 넘어서요. 요 부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도 안 하고요. 저는 여기 지금 그장 마감 동시호가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있는 동시호가에 매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요 선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 관련한 이 DR잼 시외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뛰진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만 40원 오르고요. 나머지는 쭉 이렇게 빠진 상태로 DRGM 끝났고요. 바이오 생태계에서 국내 협력사 육성을 위해 가지고 원부자재 분야 후보군의 삼성그룹이 리스트업을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DRGM은 삼성전자하고 엑스레이 완제품 등 제조개발 생산 계약을 맺고 있는 이런 회사거든요. 삼성전자의 벤처 캐피탈 VC에서 투자한 데가 DR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많은 펀드를 조성했는데요. 이러한 그뭐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 DR잼에 투자했습니다. SVIC22호 좀 이름이 길긴 한데 이렇게 그 이러한 그 투자 펀드에서 DR잼의 125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11%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 때문에 DR잼의 흐름이 괜찮았고요. 내일 봐가지고는 DR잼 아침 시초가에 좀 대응 또 해볼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DR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DR잼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 DR잼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내일 아침에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내용이 있어서 아침 흐름들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우리 그 시초가 단타 매매에 대한 불금봉 시초가 단타 매매에 대한 어떤 그 조건들만 맞으면 내일 아침에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으로 DR잼을 좀 해볼까 하는 이러한 그 지금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 테마 호재로서는 바로 그 삼성전자에서 신기술 투자는 바이오 협력사 육성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삼성전자 펀드에서 DR잼의 11% 정도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완제품 제조 개발 생산 계약하는 이러한 그 계약을 맺고 있는 DR잼이 삼성전자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제약바이오 이러한 뉴스들이 오늘 그 상승을 주도했고요. 또 마리아나 관련해 가지고요. 아침부터 뉴프라이드의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허용한다는 소식. 굉장히 그 뉴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뉴프라이드 요 관계되는 오성 첨단 소재 세미콘 라이트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대마 그러면은 같이 움직이는 게 뉴프라이드 오성 첨단 소재 또 세미콘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뉴프라이드 흐름이 괜찮았고요. 이런 데가 바로 수급선 바닥에 오는 이러한 지점들이 지금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익도 또볼수 있었는데 오늘 요게 저는 DR잼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죠. 로보스틱스를 지금 그 움직임을 보고 있으니까 로보스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굉장히 흐름도 괜찮았는데 여기 마지막에 조금 갭 하락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15,950원까지 찍었던 이러한 그 로보스틱스고요. 내일 아침에 이 흐름들 좀 보면서
대응 좀할 예정입니다. 마리아나 관련주하고 또 미세먼지 관련주, 그린 앤 사이언스, 위닉스, 케이시 코트렐 같은 이러한 종목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 규정되는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는 이런 소식으로 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오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종료들이 있지만은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 정책으로 그 수혜가 되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창투사 관련주, DSC 인베스먼트, 아주아이비 투자, 재성 창투 같은 이러한 주식들이 좀 흐름을 주도했고요. 엔터주는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SN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안 좋았다. YG엔터는 승리의 이권 소식으로 하락했다. 그래가지고 연예 기획사들이 굉장히 오늘 안 좋았습니다. 엔터주가 마이너스 10%, 또 FNC 엔터는 마이너스 11%, YG 엔터는 마이너스 14%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엔터주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있고요. 창투사 오늘 좀 흐름을 주도했고, 또 자전거 관련주죠. 카카오 모빌리티의 공유 전기 자전거 사업 진행으로 그 수혜가 예상되는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좀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리아나 관련주, 뉴프라이드, 오성첨단 소재, 세미콘 라이트.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나 관련주 그러면 뉴프라이드, 오성첨단 소재, 세미콘 라이트 이게 삼총사를 꼭 기억하세요. 뉴프라이드, 오성첨단 소재, 세미콘 라이트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오늘 두각을 나타냈고요. DRGM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했던 우리 그 불금봉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불금봉은 아침에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없어서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불금봉 시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IMTEC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여기 불금봉 조건 검색식, 우리 불금봉 비법서 구매하신 분들 이 조건 검색식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불금봉 상단, 중단 나타내는 IMTEC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전에는 이게 동전주였거든요. 오늘 이제 상한가 치면서 1,000원 넘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그 흐름들 아침에는 그 동전주에서 저희가 하진 않았고요. 케이시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수급선, 그린선 바닥에 오는 지점들 잘 보세요. 자, 이런 지점들이 있죠. 수급 그린선 바닥 지점. 자, 여기도 보시면 수급 그린선 바닥 지점. 케이시 코트렐, 아까도 말씀드린 미세먼지 재난 수준의 이러한 그 수준 때문에 이러한 그 아이고 여기 좀 제가 건드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이 노트북을 좀 건드려 가지고요. 화면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시 코트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오늘 불금봉이었고요. 에이프로젠 K 이게 지금 시초가에 우리가 그 대응하기가 좀 그랬어요. 또 이지미디어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종목이 별로 없어서 이 불금봉은 대응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우리 잠깐 불금봉 보겠습니다. 우리 불금봉 밴드는요, 전체 여러분들이 가입하고자 하시면요, 전체 그 밴드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보시려고 그러면은 전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전에 올렸던 글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어요. 잘안 올라오네요, 이상하게. 글이 잘안 올라옵니다. 잠깐만요. 밴드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 밴드가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안 올라올까요? 잠깐 좀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 컴퓨터가 약간 불안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올렸던 글이에요. 이게 금요일 날 종가매매 종목은 풍광이었습니다. 오늘 풍광 종목 같은 경우에요. 자리가 지금 우리가 그 홀딩하고 가고 있는데 더 떨어졌어요, 오늘. 근데 전체적으로 이 물타는 시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장중 단타를 금요일 날 했는데 오늘 더쭉 떨어졌습니다. 오늘 개파락에서 시작해서 더 떨어졌는데요. 우리가 이거 물을 타고 나올 분들, 여기서 이제 지금 갖고 가고 계신 분들, 또뭐 손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엔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 3시 15분경에 양봉으로 마감하면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양봉으로 끝나지 않아서, 양봉으로 마감할 때쯤 저는 이제 그 물타기를 합니다. 해보시는 것 같죠? 오늘 개파락으로 끝난 데다가, 시의 현재가 풍광을 보시면 조금 뭐 올라오긴 했는데 뭐 양이 미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은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풍광, 유시민 관련주죠. YBM넷하고 또 한창제지 황교안 관련주 이 정치 테마주인데요. 지금 4월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상당히 요그 지금 대기 중인 이런 상태에 있는 풍광입니다. 아직 홀딩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홀딩에서 가져간 이런 상태고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워로직스가 금요일 날 시초가 종목으로 가져갔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에 시초가 매매하고 또한번더 2차 매매를 했거든요. 팔지 않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바로 파워로직스 동시효과 시작하면서 시초가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잠깐 올라오는 데가 있죠? 이렇게 분봉으로 보실까요? 쭉 오다가 아침에 여기서 매도를 바로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도했고요. 9,000원까지 찍었습니다. 8,930원에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8,930원, 3시에 9,000원까지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T로보틱스 장중 단타 매매하고 있는데 지금 홀딩하고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저게 지금 밴드 이 글이 위로 자꾸 안 올라오네요. 잠깐. 밴드를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밴드를 좀 다시 부팅하는 거예요. 카톡하고 좀 여러 개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제 움직이네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시 했더니 움직이네요. 이렇게 안 움직여가지고 지금 그래요. DR잼을 장중 단타 매매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익을 냈습니다. DR잼은 삼성하고 관련 있다.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할 것이다. 삼성이 바이오 육성한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이미 DR잼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삼성의 벤처캐피탈에서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DR잼을 여기서 해서 여기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그 밴드에 올려드린 거고요. DR잼을 내일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으로 지금 별그 조건이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DR잼을 지금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오늘 그 카톡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 올린 글들 보시면요. 오늘 8시 50분에 이렇게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뉴 프라이드하고요. LB세미콘. 지금 금요일부터 가져간 겁니다. 뉴 프라이드하고 LB세미콘. 아침에 9시 20분, 9시 33분에 우리 제자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뉴프라이드하고 LB 세미콘 장한가 보여드릴게요. 뉴프라이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자 아침에 이런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죠. 쭉 가지고 갔다가 금요일부터 가지고 갔다가 오늘 수익 낸 거고요. LB 세미콘 방탄소년단 관련주죠. 뉴프라이트는 대마 소식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오늘 여기 쭉 위에 칠 때 바로 금요일날 가져갔다가 이렇게 매도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뉴프라이드하고 LB세미콘 3.8% 6.6% 이렇게 가져갔다. 자 시초가 없었고요. T로보틱스 제가 1시 55분 2시쯤에 했죠. 파워로직스 오늘 그 수익 냈고 나왔고요. T로보틱스 파워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T로보틱스 보세요. 2시 경이죠. 이런 데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T로보틱스 수익자리 얼마든지 나왔죠. 근데 좀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아직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 중에 승부를 걸 T로보틱스입니다. 또 그 파워로직스 지난주부터 이렇게 가져갔던 거죠. 오늘 아침에 수익을 내고 나오고요. 또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몰라 가져가다 쭉 내려갔다가 여기 최고치 찍을 때 또 매도를 하고 나온 거죠. 3시 5분. 보시는 것 같이 3시 5분이 어디죠? 3시에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이때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다. 파워로직스, 또 내일 아침에 할 DRGM, T로보를 로보틱스 지금 풍광이 매도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타기 하는 시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물타는 시점은 여러분 그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물려 있을 때 물타는 시점은 양봉으로 마감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지금 그 쭉 떨어지면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할 때 이럴 때 물을 좀 타면 좀 떨어진 듯 하지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바로 양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마감할 때 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잠깐 반등 지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같이 계속 떨어지는 이럴 때 물을 타시면 안 됩니다. 양봉으로 마감하는 3시 15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3시 20분이 장 마감하니까 마감하기 5분 전까지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 순간에 물을 타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움직였던 그 순위가 높은 종목 IMTEC 같이 상한가 간 종목들 살펴보면서 내일 대응할 종목들을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IMTEC은 그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관리 종목으로 선정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증자 소식과 함께 이렇게 연삼, 2연상 하는 거예요. 지금 IMTEC 같은 경우에. 그러한 그 내용들이 좀 있고, 국보, 흥하운에서 그 국보 주식을 그 매각했다는 이런 소식으로 이렇게 또 21%까지 올라오는 기업을 통했습니다. 국보. 뭐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눈여겨볼 종목 중에 일신바이오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연구개발센터 신축에 투자하기로 밝혔다. 또 이러한 그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일신바이오의 움직임이 오늘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프라이드 움직임이 좀 있었죠. 뉴프라이드 같은 게 지금 10%까지 상승했는데 뉴프라이드는 정부 대마성분의약품 건강보험료 적용 추진을 한다 이런 소식으로 올랐습니다. 또 웅진싱크빅이 17%까지 올랐는데 코에이 양수후 실적 기대감이 된다 뭐 이러한 움직임으로 또 올라온 이러한 종목이고요. 크린앤사이언스 미세먼지 관련주죠. 미세먼지 관련주 크린앤사이언스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MI텍 대장 스텐트 미국 FDA 품목 추가 승인 문제로 MI텍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그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일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들한테 직결할 시초가 아침 시작하자마자 할 만한 종목은 지금 DR잼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중이고요. 이 DR잼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 SP 수혜주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완제품 등 제조개발 생산 계약 중에 있는 회사고요. 삼성전자 벤처캐피탈 VC가 투자해서 1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DR잼이에요. 이 DR잼의 흐름이 내일 아침에 예상 체결가 또 체결 강도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우리들이 불금봉에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흐름이 괜찮으면 DR잼을 실적과 단타 매매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장한 주를 시작하는 장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3월 11일 2019년 내일 화수목금 4일 이제 한주 4일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승승장구하시고요. 이 지수도 같이 오르고 여러분들 그 단타 대응하시는 종목마다 여러분들 그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장 마치고 불금봉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